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전주의 마을버스 기사들이 한복을 입고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 오는 기사 30명이 한복을 입고 버스를 운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설을 맞아서 진행이 되는 한복데이 이벤트입니다. 기존에는 명절 당일 하루만 진행을 하던 걸 이번엔 연휴 기간 전체로 확대를 한 건데요. 혹시나 마을버스 탑승하시게 된다면 서로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투데이 전북 오늘의 첫 순서로 설을 맞아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안전사고 수칙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설 연휴에 차례상에 올릴 튀김 요리 많이들 해드실 텐데요. 그만큼 명절 기간엔 화재의 위험도 높습니다. 대원님, 내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좋은 자리지만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명절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음식 조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 조리를 하면서 이제 전을 비롯해서 많은 음식들을 조리하면서 우리는 식용유를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용유도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주방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이 물로 바로 진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식용유 화재 같은 경우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을 붓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식용유의 발화 온도는 280도에서 400도로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다시 재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에는 분말 소화기보단 이 K급 소화기를 준비하셔서 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K급 소화기의 원리는 유막을 형성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꺼주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 이런 K급 소화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혹시 냉장고에 상추나 배추와 같은 입이 큰 채소들이 있으면 그 채소들로 덮어서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에 젖어있는 수건을 이제 물을 꽉 짜주신 다음에 이불로 덮듯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많아지면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기로 인한 화재는 바로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서 이제 콘센트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센트가 부족해져서 이제 멀티탭을 사용하시는데요. 멀티탭에 여러 전선을 꽂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위험천만한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만큼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이 되면 온 식구가 모처럼 모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니까 이런 안전수칙들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식용유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에는 물을 사용하면 불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K급 그 소화기가 없을 때에는 상추와 배추 같은 잎이 큰 채소나 또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대처겠죠. 오늘 배운 대처법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119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설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음식 장만하랴, 제수용품 준비하랴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설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건데 정현우 리포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요. 이것 안 먹으면 새해가 됐어도 한 살 못 먹습니다. 바로 떡국이겠죠. 우리 어머님들 이맘때만 되면요. 새해에 가장 맛있는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어떤 떡집으로 갈까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정성껏 만드는 그 떡집을 찾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익산에서 소문난 맛있는 떡집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고소한 냄새 솔솔 풍기며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온 가족이 있습니다. 남다른 정성으로 대를 이어 떡을 쪄내는 찰지고도 고소한 가족을 만납니다. 동이트기에도 이른 시간. 전통시장의 하루야 남들보다 빠르다고는 하지만 이대기 하루는 그중에서도 특히 빠릅니다. 설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14. 아니, 물을 안 줬으면 15kg 하다는 15. 15? 이렇게 넘어갔다며? 아닌 게. 14 그냥. 1kg 넘어갔은 게. 네, 14로. 떡 빚을 준비를 하며 이른 새벽을 깨운 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여기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벌써 2층에서 했거든요. 그때가 88년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쁜 아침, 때마침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저 아들 왔네. 늦었네요. 늦잠 잤어. 20년째 부모님을 돕고 있지만 새벽 출근은 도통 습관이 들지 않는데요. 그래도 힘쓰는 일, 굳은 일은 먼저 나서서 한다는 효자입니다. 하루에 만드는 떡만 대략 15가지. 손님들이 오기 전 떡을 내놔야 하기에 오전 내내 쉴 틈이 없는데요. 빛깔 좋은 팥시루떡부터 영양 만점 모둠 찰떡까지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맛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거 먹고 살찐 건 삼촌 탓이야. 떡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갓 나온 떡인데 아유 먹어야죠. 맛있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도 땡겨. 이웃 상인들도 인정하는 떡집이 되기까지 선교사의 꿈마저 접어야 했던 아들 덕분입니다. 내가 시루를 놓쳤어, 갑자기. 그래서, 야, 떡 장사 못 올랑겨비오. 시루 놓쳤어. 그때, 지 엄마 심이 없다군 게 지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한 달을 고민을 하더라고. 이제 그럼 엄마 내가 여기서 엄마 도와줄게. 그러다가 야가 허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잠깐이면 되겠지 했던 일이 숙명이 됐습니다.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흘러서 제 일이 돼 있네요. 설 대목이 돌아오면 다른 떡보다 가래떡 뽑는 일에 가장 공을 들입니다. 고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정성 들일 게 있을까 싶지만 쫀득한 가래떡 뽑는 일에도 비결이 필요하답니다. 한번 먹어봐. 아우, 아는 맛이 무서운 건데, 저도 먹고 싶어요. 어우, 쫄깃해 보이죠? 맛있겠다. 맛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좀 쫀득하게? 나만의 비법으로 배웠지. 나만의 비결. 안 알려줘. 아주 살짝만.
다른 집보다 우리는 한 번을 덮대. 대부분 두 번을 빵꾸는데 그래서 세 번을 빵꾸거든. 30여 년 전 이모에게 배웠다는 어머니의 전통 떡 기술. 수많은 시행착오가 더해지며 어머니만의 비법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제는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구하는 거, 저런 거 골라면은 몇 시간 걸리니까 이게 대초원에 3일은 구해야 한다고 봐야죠. 하루는 푹 삶아야지. 씨 팍팍 또 내려야지. 또 그놈 또 삶아야지. 가장 좋은 재료는 기본.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해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고집과 노력이 하나, 둘 손님을 모으고 어느덧 30년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좋지 안 달고 엄청 맛나요. 쫄깃쫄깃하니 되게 맛있어. 내 죽을 때까지 생기려고요. 이게 딱히 맛있으니까. 방문 손님의 주문 전화도 끝이 없습니다. 점심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예. 오, 이렇게 바쁜데 어디를 또 가시나요? 따라가 봤습니다. 아빠 그 우자님 구명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남편이 운영하는 방앗간인데요. 본래는 떡집과 방앗간 모두 어머니가 운영했지만 지금은 남편과 막내 아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했는데 떡집 재료 준비하는 과정이 다 방학 가서 해오면 제 날짜에 안 오고 저기 하니까 우리가 그거 어디에서 이거 차림을.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재료만을 골라 쓰기 위한 나름의 장사 철학이 엿보입니다. 아우,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만드니까 떡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럼요. 정신없이 오전 장사를 마치고 조금은 한가로워진 시간. 보니까 깜짝 놀랐구만. 날마다 여기서 먹어. 며칠 된 줄 알아? 10년을 여기서 먹어. 오지 말라고 가라 그러잖아. 그러면 나 배고파. 그러고 와. 네. 이틀을 나가 365일에서. 그러냐? 그 이웃 간에요. 서로 이렇게 정말 정겹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밥 먹고 와요. 배고파. 어머니는 빠지시고 남자 세 명이서 식사를 하시는군요. 아우,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분위기 아니에요? 밥을 열심히 먹어야지. 네, 비록 말이 없어도 이렇게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가족끼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달을 넣어야지. 덕분에 몸과 마음 충전하고 다시 오후 장사를 시작해봅니다. 많이 끓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떡을 또 만드세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청소년 수련관에 애들 주려고 만들었어요. 어머니를 쏙 빼닮은 건 비단 손맛뿐만이 아닙니다. 넉넉한 인심도 빠질 수 없죠.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도 지금 봉사활동 하신 지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옆에 보고 야. 배워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준다는 것 자체에 마음이 행복하죠. 나눌 수가 있다는 게.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온 따스한 마음. 오늘도 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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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무겁게 온 손님만큼 반가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너무나 기대되는 간식 타임입니다. 아, 또 진짜 엄청 말랑말랑 따뜻한데.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정성을 다해 만든 떡. 아이들 입맛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떡을 주셔가지고 잔치집같이 이렇게 먹고 아들하고 놀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떡뿐만 아니라 후원, 재정적인 후원도 하시고 기부활동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지도력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한산해진 시장.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메리카노 더 맛있네.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네도 왔어. 두 아들 건강하고 화목하고 옆집이랑 앞집이랑 화목하게 우리 새끼들이랑 한 시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떡을 빚고 정직함으로 전통을 이어온 익산 서동시장 떡집. 오늘도 이곳에선 고소한 떡내음과 따스한 온기가 폴폴 피어납니다. 아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온 가족이 이렇게 합심해서 만들다 보니까 떡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럼요. 익산 서동시장에서도요. 맛있고 건강한 떡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는데요. 이 좋은 떡은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100% 국내산 찹쌀과 또 햅쌀만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부재료 역시 좋은 것만을 골라서 쓴다고 합니다. 또 아들 역시도 이런 원칙을 꾸준히 지켜서 어머니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떡집이 전통시장 안에 있으니까 설 맞이 준비를 하실 때 떡도 보러 가시고 또 익산 서동시장 방문하셔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정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시 혹시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차가 없거나 또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하고 또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지난 1월 1일 올해부터입니다. 전주에서는 전주형 택시호출 공공앱 전주사랑콜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전주사랑콜에 대해서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이영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실 때는 택시 이용하셨나요? 예, 저는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요즘은 전주사랑콜을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그 전주사랑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방송국 올 때도 당연히 전주사랑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예, 전주사랑콜 이게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전주형 택시호출 공공앱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평소 그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 대기업에서 만든 택시호출앱을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지원해서 당초에 전화로 사용하던 한지콜, 한우콜과 법인택시 일부가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공공형 택시호출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택시 어플이 있잖아요.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전주에서 이렇게 새롭게 택시 호출 앱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예, 아시다시피 특정 기업이 우리 그 택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기사분들이 좀 더 월급이 높은 우리 택배라든가 배달업계로 전부 가셔가지고 현재 기사분들이 부족해서 우리 택시가 439대나 놀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평균 3.3%에서 5%나 되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분들께서 대기업 콜을 부르면 바로 옆에 택시가 있는데도 멀리에 있는 대기업에 소속된 택시가 온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회사가 이렇게 택시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에서 택시 조합과 손을 잡고 작년부터 이렇게 논의를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전주에서 운행해 오던 이 택시, 콜택시 조합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해요. 예, 기존에는 그 저희가 한지콜, 한우콜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한우콜은 1,000대가 운영을 하는데 그 한지콜은 또 800대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객분들께서 이렇게 택시로 호출하면 한우콜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체에 1,000대가 돌아다니고 또 우리 한우콜 같은 경우는 800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손님을 호출을 하면은 주변에 택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전주시에서는 전주사랑콜 조직하면서 기존에 있던 택시 1,800대에다가
법인 택시 400대까지 합쳐가지고 전체 그 택시의 60%인 2,200대가 가입을 해서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택시보다는 훨씬 잘 잡히는 그 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기존의 대기업 호출앱보다도 훨씬 빨리 잡히고 가까운 데에서 택시가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어떤 택시든 빨리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랑 지금 전주시에서 만든 거랑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출 택시의 이 수수료가 승객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요? 예. 대기업 그 호출 시스템은 보다 많은 택시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수수료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먼저 3.3%에서 5%의 수수료를 내는 대기업 직속의 가맹 택시가 1,206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달에 3만 9천을 내는 멤버십, 그리고 또 나머지 택시분에게는 무료로 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택시를 호출하시면 가장 먼저 그 수수료를 많이 내는 가맹 택시에게 콜을 주고, 그 다음에 가맹 택시가 없으면 그 멤버십 택시, 또 멤버십 택시가 없으면은 무료 택시에게 콜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 옆에 택시가 있는데도 그 멀리서 오는 다른 택시를 기다리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합니다. 반면에 저희 전주사랑 콜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 2,200대 중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가 이렇게 불러주므로 구조적으로 전주사랑 콜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네. 여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게 있고 멤버십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호출을 좀 기피한다거나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택시가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기업 어플에서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더 주면 배차를 빨리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전주사랑콜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전주사랑콜은 기사님은 수수료가 없고 시민분들께서는 별다른 호출료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로 오는 아주 그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차도 훨씬 많고 수수료나 호출료도 없어서 이제 새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 날 운행한 후에 첫째 주에는 일평균 호출 건수가 3,700대였는데요. 넷째 주 마지막 때는 4,700건으로 27%나 증가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하루 호출 건수를 1만 5천 콜까지 올려가지고 우리 택시 운전자도 도와주고 또 저희 전주 시민의 이동권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용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시민들도 이용을 할 때 좀 편의를 느끼고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보셨나요? 네, 블로그나 SNS 그리고 또 주변에서 우리 사랑콜리 이용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 호출에 비해서 시스템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먼저 빨리 와서 좋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콜이 많아지니까 예. 수입이 늘고 이래서 예. 좀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 기사님들 반응은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기사님들마다 전부 호출 코스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정말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은 좀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전주사랑콜은 기존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던 콜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수년간 기술이 축적된 대기업 콜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사님들도 우리 자동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그 기능이 약간 서투른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기사님들 친절교육도 꾸준히 해서 좋은 콜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수수료도 없고 차도 많아서 또 빨리 잡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전주사랑콜이 가지고 있는 또 차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주사랑콜은 차후간 빠른 것이 최고 큰 장점인데요. 그 외에도 대기업 콜은 스마트를 이용한 앱으로만 가능한데 저희들은 전화로도 가능해서 저희 그 우리 어르신들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시고요. 또 전주사랑콜은 돼지카드가 그로 결제를 하면 10% 정도 캐시백이 적립되고 또 처음에 자동결제 신청을 하면 3,000원의 할인 쿠폰도 제공되는 거 있습니다. 예.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주사랑 상품권으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처음에 결제를 등록하면은 할인 쿠폰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전주사랑 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뭐 앱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고 전주사랑 콜을 단 다음에 앱을 켜신 후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시고 택시를 호출하시면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가 배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느끼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퇴근 때나 비 오는 날은 정말 택시 잡기 힘듭니다. 네. 이런 때는 뭐 대기업뿐 아니라 저희 전주사랑 콜을 써도 쉽게 택시가 안 잡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평상시에는 당연히 전주사랑 콜을 이용해야지만 그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때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전주사랑 콜하고 우리 대기업 콜을 나란히 이렇게 같이 놓고 이제 차가 안 잡히면 대기업 콜도 한번 불렀다가 우리 전주사랑 콜도 한번 불렀다가 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택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훨씬 더 택시 호출 앱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 우리 전주사랑 콜을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주 시민이라면 또 이용할 수 있는 전주 사랑콜. 아무래도 이제 택시 호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편리해지고 더 또 많이 또 쓸 수가 있는 그런 앱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전주 사랑콜이니까 또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득 담아서 이용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대중교통 발전에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주사랑! 네. 이영석 과장님께서 전주를 사랑하는 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번 설에 고향을 찾아서 많이들 내려오실 겁니다. 지역마다 이제 설맞이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설 관련된 전통놀이는 물론이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자리를 하잖아요.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런 설맞이 행사도 참여하셔서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는 거는 꼭 잊지 마세요.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주신 귀중한 수신료로 투데이 전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